세상의 모든 악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나쁜 짓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겉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불쌍한 서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뒤로 이 속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떳떳하게, 나는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 다만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니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로 좀 도움 되는 사람이 많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로 따지면 지금 이제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그 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제 뭐 일한다고들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로 다 호박씨 까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3%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이제 맨날 입 열면 이제 한국의 투자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돈 벌어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갖고 나라의 체제가 만들어져서는 그 체제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그 나라가 잘 돌아가고 이 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선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러면은 나라가 더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제 아, 저 사람들은 다 이제 법조계 쪽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제 명망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잘하겠지 이제 했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자기네 아들들 친척들 다 이제 그 밑에 직원으로 다 부당청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언제든지 사람은 나쁜 짓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견제하고 균형하고 누가 감시하고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 혹시 내가 또 저기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생돈 거지를 조심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선관위 같은 체제처럼 선관위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감시하고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 새끼들은 그 공무원들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누가 관리 감독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하고 결탁해갖고 지금 이제 이 여의도를 이 난장판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프로 관련돼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준동하게끔 옆에서 이제 거들어준 거고 도와준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거 막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빠떼다시 자른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 거죠. 저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밧장이 나온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이어서, 그 의견하고 그 사람하고는 저는 명백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수 연구원은 칭찬했다기보다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의 그때 그 보고서, 그걸 사실 칭찬한 거고, 부자 아빠를 칭찬했다기보다는 부자 아빠님의 그 이제 행동,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제가 칭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또 팔다리 보고서 쓰면서 또 까이는 거고. 막 그런 거죠. 예. 사람의 친소 관계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친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쪽은 이제 추켜 세워주고, 반대로 이제 자기하고, 소원한 관계, 이제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깔아뭉개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악습 이제 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친구가 없어요. 예, 걔들하고 토론하고 싶진 않고요. 걔들 내 수준이 안 돼. 걔들이 나하고 뭐 토론할 깜냥이 안 되고. 뭐, 유시민 정도면 내가 한번 토론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 정도는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실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때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좌파를 왜 그렇게 좌파 그 빨갱이 그 새끼 왜 그렇게 치켜세우고 그러냐 뭐 이런 댓글 달리고 하는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생을 스스로 이제 마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짜 이제 공정하고 그 상식적인 이런 이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좌에서도 안 도와주고 우에서도 안 도와주고 왕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 좌파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거의 이제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미 FTA를 이제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체결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 FTA가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마지막 해에 사실은 체결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극도로 이제 좌파 쪽하고는 완전 거리가 그 이제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찰들이 조사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이쪽에서 전혀 안 도와주고 오히려 이제 자살을 좀 종용한 그런 형태가 사실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2003년, 2007년 뭐 이 무렵에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뭐 좀 도움되는 얘기 뭐 이런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진실이나 사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유튜브 활동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는 없었고 그때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글 올리고 하는 사이트 같은 거, 정치 사이트 같은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에 아고라라든지 이제 옛날에 그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정치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쪽에서 제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논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논객 활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고 싶어갖고 이제 그런 활동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토론 사이트 이런 쪽에서 이제 제가 토론해갖고 저한테 개발려갖고 이제 울면서 쫓겨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진중권, 정봉주,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한낮 뭐 한병원 김인수라든지 이런 애널리스트 따위가 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토론하면 한 유시민 정도면 저하고 아마 토론해서 동급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게 이게 저 사실은 단 한 명인데 저 한 명을 여의도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가고 집단 린치를 가해도 왜 저 사람 못 끌 것라고 생각하실 텐데 옛날에 제가 그때 다 단련돼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정봉주도 제가 쫓아내고 정청래도 쫓아내고 진중권도 쫓아낼 정도였는데 지금 여의도에 한낮 그 찌끄러기 애들 수만 명 모여봐야 내 앞에서 내 눈에는 다 오합지졸로 보이지 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